그 살쪄서 돌아오셨다 맞습니까? 아우 야무지게 쪄서 돌아왔었죠. 아, 뭘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일단은 기본 3끼에다가 간식을 자꾸 먹으니까 안 찔 수가 없더라고요. 3끼니에다가 네. 또 중간중간 이제 주워 먹을 게 많죠. 쿠키 이런 거. 근데 뉴욕은 쿠키가 여러분 이만해요. 머핀만해요. 그렇죠. 맞아요. 뚱뚱해요. 쿠키도. 그 안에 600칼로리 이럴걸요? 와 진짜 그런 데다가 거기 막 초코칩이랑 이런 게 사정없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낌없이 들어가 있죠. 여행 가 다녔는데 왜 살은 형이 더 찐 것 같냐고. 여러분 한국도 살 찝니다. 동네와 관련 없어요. 저는 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한국에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아야지 나도. 예? 여행 가면 사실 제일 행복한 게 먹는 거잖아요. 난 휴가를 여러분이 안 보내주니까. 그렇네. 여기서라도 먹어야지. 긁혔냐고. 긁어놓고 긁혔냐는 건 뭐야. 나도 모르게 했는데 긁혀야 긁힌 거지. 실컷 핥혀놓고를 긁혔냐는 건 뭐야. 제대로 핥혔습니다. 네네네. 네. 휴가 가라고 하신 분들 있고. 1080님, 지영씨 중국어 자격증 있다고 하던데 지금 기분을 중국어로 얘기해 주세요. 아, 중국어 어느 정도로 잘하시죠? 아, 그 HSK 5급까지 땄어요. 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제일 늦게 트이고 이게 벌써 1년이 좀 지나가지고. 오, 잘하면 중국 진출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열산스. 뭔? 지금 중국, 지금 기분을 중국어로? 지금 기분. 이열산스. 저도 그 NY 모자 저한테 잠시 주시겠어요? 눈욕. 눈욕. 이거 쓰면 눈욕하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해리포터 모자네. 슬리데린 대신에 눈욕을 할 수 있는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기본을 중국어로 진짜 배운 게 무색하게 흔하오 막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 흔하오? 흔하오. 뭐가 흔해요? 어? 아, 좋다는 흔하오, 뜻이에요? 흔하오. 어, 그래요? 진짜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흔하오 뭐가 흔해요? 여러분은 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한 베텐너잖아 이런 느낌. 베텐너 뭐야? 흔한 베텐너잖아. 0917님 여자고요. 주말에 소개팅을 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애프터를 거절하고 싶어요. 뭐라고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 톡을 보낼지 몰라서 지금까지 안익십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와 지금까지 묵혀놓고 있어? 지금 화요일이면 이미 거절의 의사를 밝히신 것 같은데. 이미 이 정도면은 그쪽에서 차단했겠는데. 그러니까. 네뭐 이미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안익십으로 거절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 근데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나중에 톡 왔을 때? 면전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면전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톡이 오면? 그쵸.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너무 뭐 좋으신 분 같지만. 당신은 흔하오. 당신은 정말 흔하오. 좋으신 분 같지만 당신은 흔하오. 외국어로 거절하는 건 나쁘지 않다. 아, 너무 웃겨. 그대는 흔하오. 남친이 되기엔 흔하오. 네, 뜻은 좋은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뜻은 아주 좋죠. 어허. 예. 좋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흔하오를 검색해 본 다음에 오! 이거 중국말로. 예, 나쁘지 않네. 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놓거나 그 모아두는 걸 본 집으로 이제 제 방에 넣어놔요. 아. 그렇게 왔다 갔다 순환을 시키거나 하는데 이제 좀 잘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건 저도 이제 안 그래도 MBTI가 MFP면 좀 감성적인 게 크잖아요. 그래서 좀 추억이 담겨 있거나 하면 잘 못 버려요. 아 그래요? 약간 추억 전혀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내 물건이라서 이제는 뭐 그 사람의 추억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추억은 또 있어요? 아 이게 파이터를 만드나? 눈용 모자가 파이터를 만드나? 지금 방금 제 모자챙에 손 대셨는데 저 이등병 때 제 사수가 이거 흔드는 이유로 누가 내 모자 쓰고 있는데 모자 붙잡은 건 처음 느껴봅니다. 중간 20여 년 전에 PTSD가 그래서 순식간에 눈이 흔들리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통은 이건 진짜 짬밥 안 될 때 누가 이거 자꾸 막 흔들거든요. 근데 병장 김지 깜짝 놀랐네 진짜. 병장 김지 모자가 어디 부딪힐 수 있어도 누가 손으로 이걸 잡는 느낌이 20년 전 플래시백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김뱀이라고 하신 분이고. 말년 김기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섯 개 또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네. 그럴 수도 있잖아. 다 다른데 난이도가 다 똑같으면 어떡해? 아니, 난이도 달라요. 그래요? 제일 쉬운 게 뭔데? 그걸 알아야지. 뭐뭐 쓰여 있는지 공정성부터. 아니, 아니요. 그냥 뽑으면 얘 난이도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 예인이 거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거보다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인이 게 어려운 편이지. 그쵸? 춤은 어려운데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수치... 아, 수치력은 더 높을 수도 있어. 방송놈들을 띄엄띄엄 하는구나, 아직. 미치겠다. 아, 뭐지? 좋았어. 일단 한번 뽑아보자, 뭐. 이 아이를 뽑겠습니다, 여러분. 저 일단 안 보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봐요. 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짠! 아! 어, 저 표정들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아, 티라미수 케이크. 근데 아니, 하야. 아 진짜. 너까지 아, 실망하고 보니까 진짜 별로인가 보다. 아니 나머지는 예은이까지 실망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이걸 이 헛짓거리에 관심 없는 막내 작가도 실망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미없나 보다. 그러게요. 티라미수 케이크. 근데 저 그것도 몰라요. 뭐예요 그거는? 그건 진짜 실망. 진짜? 보여줘, 보여줘. 아 그러면 이건 지금 해도 돼. 아 이건 지금 잠깐만. 지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뭐 소리야? 왜 이렇게 보여줘? 두 번째로 뽑는 건 다음 이제는 당당하죠. 오빠, 자, 저희 청취율 신경 안 쓸 거예요? 너나 신경 써. 어? 제작진이 신경 쓸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난 항상 난 내 의무를 다 하고 있어. 너무 살찌라니까 살까지 쪄줬잖아. 너나 신경 쓰래. 다른 거 뭐예요? 궁금하다. 그러면 다음 거. 다음 거. 오늘은 티라미슈 케이크고 다음 주에 할 거. 아 이게 매주예요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벌칙이 매번 있으면 난 머리에 일어나. 가성비 개똥망. 안될 날이네. 궁금하긴 하다. 아 진짜. 자 베테는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뒷북 축하가 될 것 같은데 골대녀 제 2회 SBS 컵 대회에서 스트리밍 파이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야, 1조 턴 또 주장이기 때문에. 아, 예. 예,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 사실 기분 진짜 좋았는데, 마지막에 소감할 때, 베디가, 주장 심으뜸씨 한마디 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때 네네네. 우승하고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거, 중계를 해드린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상처로 크게 남아있습니다.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한다. 그래요. 네. 너무 무례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날 이제 뭐랄까 그 이수근 형님이 그만두는 날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 직후에 이수근 형님에 대한 어떤 그 헌정 영상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위기가 급변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맞습니다. 그걸 또 이수근 형님에게는 그 대본 안 줬어요. 제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걸 막 하고 다시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맞아, 맞아요. 네, 그 이수근 선배님도 저한테 죄송해. 미안해 하셨어요. 네, 미안하다고. 순간적으로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또 심으뜸 씨가 핏대를 많이 세우죠. 아, 경기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주장 완장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회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날 저희가 천만 원이 우승 상금이었는데, 네, 그날 500을 썼습니다. 예. 아, 근데 생각해보면, 뭐 일조터님이나 뭐 다른 분들도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히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히밥 혼자 한 400 먹은 거 아니에요? 아 히밥이가 술도 잘 마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을룡 감독님도 네. 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또 우승했다고 위스키를 한 3병을 간 것 같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미 100만 원이 날라가고 아 어휴 그럼 네. 날라갈 만하죠. 메뉴가 양갈비였어요. 좀 비싸게. 그럼 많이 안 드셨네. 네. 히밥은 집에 가서 따로 먹었겠는데요? 아니요. 희재는 회식을 하면 밥을 많이 시켜줍니다. 일단. 아 일단 탄수화물로 네. 배채워라.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고충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희재가 돈을 또 잘 안 내요. 예. 야 거의 간의 기별만 같겠는데. 알겠습니다. 10분 쉬다 와. 같이 들어가 있어도 돼요? 응? 밖에 앉아 있어도 돼요? 하게 되지. 돼지요?
왜요? 신기해요. 원래 이렇게 예. 조용 정적. 아 조용. 아, 예, 예. 좀 떠들까요? 좀? 아니야. 아, 네, 좀 적응하고. 아니야. 예. 좀 조용했죠. 방금 너무 조용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형님 좀 사발 좀. 형님 사발 좀 풀어봐요. 좀 얘기 좀 하세요. 하나가 지금 9위죠. 어, 저 설렁이. 아니 뭐야? 그거야? 아, 김포가 4위죠. 예. 아 지금 예. 곧 승격하고 있죠. 어, 오, 들고 다니시네. 아 제가 좀 김포 이제 많이 영업을 하려고. 아 정말요? 네, 저희 지금 하시는 팀이구나. 부장도 더 좌석도 많아지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그 김포가 승격하면 같이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랬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되게 더 싸해진 것 같아요. 더 싸해진 김포 잘해요. 네. 지난번에도 승강 플레이오프 이렇게 갈 가서. 오, 잘 아시네요. 축구 좋아하시네. 축구캐스터입니다. 오! 이 무슨 스포츠 전문가? 저, 스포츠 전문가. 저 축구 캐스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오 이게 어떻게 동시에 와우! 어, 더 열심히 해야겠네. 아. 서로에게 무례하다고 하십니다. 아, 저는 잘 알고 왔는데. 오. 자 그리고 하지원 씨는 아이돌의 꿈도 있으셨고. 네. 기획사의 스카우트제인 혹시 없었습니까? 어, 저 치어리더 데뷔한 다음에 연락이 좀 왔어요. 아. 네. 근데 나이도 어리고 사실 가능하지 맞아.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보러 갔는데 안 네. 됐죠. 아. 특이하다. 그럴 수 있어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예, 예. 너의 이게 너의 직업인 거야. 그치 그치. 어. 나는 행복해. 어.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신다고 들었는데. 아, 아니요. 이건 좀 거짓되고요. 그냥 잘 그냥 합니다. 열심히. 어. 어이, 살짝 한 소절 보내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근데 다 보여준 적 있으시죠? 네.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시킨다고 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혹시 뭐 한 소절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좋은데. 오디션 때 무슨 노래 혹시 하셨어요? 아 오디션 때 아마 그 아, 뭐였더라?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 불러도 돼요? 어, 그럼요. 어, 즐겨 부르시는 거? 어제 부른 거? 아 이걸로 들어야겠다. 아 어제 부른 거? 들으신 곡이 뭔데요? 그래 맞아 맞아. 그 내 사랑 내 곁에 부르겠습니다. 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네. 오, 오~ 대박. 야, 뺑. 됐습니다. 아, 왜? 에코 넣어주세요. 좋은데? 리버브 높여주세요. 아, 갑니다. 내 사랑... 아무도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요! 누가 웃겼어? 아무도 웃지 마! 누가 웃겼어? 하나도 안 웃긴데. 아, 죄송해요. 네네. 춤 잘 추는데?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지 마. 진짜 안 쉬었어. 진짜 안 쉬었어. 숨 멈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좋았는데. 아 왜 잘 듣고 있는데 왜 끊으세요? 그러니까. 왜? 네? 그 에. 어 근데 진짜 좋아. 아 근데 음색이 음색이 좋아. 저음이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돌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포지션을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그캐로. 아, 무조건 개그캐요? 아니, 저 저음이 좋으면 무조건 노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정말. 어쩔 수 없어. 이건 타고난 목소리에 저음이 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좋은 예, 탤런트입니다. 탈락한 이유가 있다는데. 탈락한 이유. 저희 지현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따. 진짜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 우수한 치어리더님. 저는 다정한 사람이 다정한 사람 원래는 어.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 나가면 여쭤보세요 많이 이상형 근데 다정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최근에서는 아 다정한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다정한 사람 네 좋을 것 같다는 뭐예요 아직 만나보지 아직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제까지는 다정하지 않았구나 다들 그러니까 좀 다정한 그런 사람. 남자가 매력 있잖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 네. 아하. 와우. 아 근데 이제는 좀 다정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얼마나 혹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길래 남자들이 막대하는 걸 좀 좋아하셨나 보네요. 굉장히 좀 배드 가이드를 그러니까. 존중합니다. 아, 하지만 다정한 스타일. 다정한 스타일 어떤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의 캐릭터로 본다면? 어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말해 보세요. 예. 저 들어보면 그냥 누구 배우라도 상관없어. 누구든 뭐. 예, 자기 어떤 어 이런 느낌. 예. 장기용? 아, 나 진짜 아 열받아. 장기용 씨 참 다정하죠. 예, 기용 씨 제가 예, 방송 때 뵀는데 진짜 다정해요. 태어날 근데. 때부터 다정한 거잖아요. 이거 불공평해 세상에. 얼굴이 다정한 거. 울음소리부터 울음소리를 다정하게 하면서 태어납니다. 나는 그분 걸음걸이가 엄청 다정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촬영장에. 야, 태생이 다정한 사람들 좀. 아, 장기용 님은 정말 제가 보자마자 다정해 그냥. 이런 스타일들 네. 무례한 스타일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잘못된 잘못된 배드가이들. 그러니까 예. 랩하면서 태어나고 막 그런 스타일. 아, 나는 왜 이렇게 아. 다정하지 못해가지고. 다정한 키와 다정한 얼굴.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엄마. 왜 엄마? 나 왜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나와주시? 커피나 좀 빨리 드리세요. 아. 하지만 철이든 진짜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재밌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기도 써있더만. 예. 혹시 이것도 막 얼굴이 재밌는 사람 이런 거 아니죠? 궁금한데요? 꼭 들어야겠어요. 어떤 예, 재밌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재밌나? 아, 예를 들면? 예. 네네. 아, 근데 예를 들면 아, 저 또 그런 게 전 오타니 쇼헤이 아, 웃긴 오타니 야, 아, 진짜 오타니가 개그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존재가 웃긴 거죠. 네. 옆에 있으면 웃음 나오고 네. 확실히 네. 재미 진짜 없을 텐데 그거는 야구는 정말 네, 대단하지만 장난치는 거 보면 웃음 나오죠. 네. 아, 웃음이 절로 나지. 근데. 그렇죠. 비율도 재밌고 예. 오타니? 오타니는 정말 아. 제가 본 모든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진지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오타니가 네. 재밌다. 근데 와. 웃기긴 해. 웃음이 나오는 돈은 유부남인데 그죠? 오타니 웃겨. 예. 진짜 뭐 아유 웃음 나오는 유부남. 개그의 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타니. 예. 꼭 좀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드리고 넉세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응원해 주시고 앨범 반납해. 안돼 가져가야지. 야옹 꿈이라고 한 거예요? 야한 꿈. 야옹 꿈. 저 그래도 야옹. 아, 고양이 좋아하세요? 야옹. 아, 제가 야옹 꿈 너무 귀엽다. 리액션 안 했잖아요. 야옹 꿈. 야옹 꿈. 야옹. 전 댕댕이파예요. 어, 이거 다음 한번 써요. 예? 야옹 꿈 꾸세요. 야옹 꿈. 아, 저 그... 예인 씨가 다리를 절면서 들어왔어요. 부상을 아, 당했네요. 네. 예. 공연 중에 넘어져가지고 이제 무대 뒤쪽에서 예. 약간 발목 인대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최대한 좀 잘 치료해서 빨리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깁스를 그러니까. 했군요. 네. 어우, 팬들이 걱정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나와서 빨리 다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를 쉬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계속 좀 발목 상태를 봐보고 예.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웃어요? 근데 술 마실 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 베디 무슨 그런 상스러운 말씀을 하고 뭘 상스럽다니요. 왜 이래. 술 먹으면 더 안 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염증에는 좋은 음식 드시고 도가니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예. 자, 팬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 씨는 왜 얼굴 부상 나가셨어요? 저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반대 얼굴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뭐 작은 상처면 말도 안 하는데 그게 파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베개 그 지퍼 사이에 네네. 자다가 얼굴이 낀 것 같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얼굴도 조그만데 그게 그래서 거기로 약간 들어갔네. 거기에 끼고 네. 내가 그냥 잠을 자서 약간 이렇게 뜯긴 것 같아. 아유. 그래서 피가 묻을 정도로.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그래서 전 맨 처음에 거울을 보기 전에 몸부터 네. 확인하잖아요. 네. 내가 네. 어디 긁었나 자다가 네. 근데 네. 아무리 봐도 피가 난 데가 없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네. 사실 저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몰래 둘이 비번...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아, 네, 저희가 어제 육탄전을 좀 아. 러블리즈 때랑 똑같네요. 숙소에 네. 있을 때랑 네. 제가 더 크게 다쳤어요. 아.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예인이 다리 제가 그러니까 아작을 네. 고라니 다리를 네.
자, 아무튼 뮤지컬 빨리 복귀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올림픽 스포츠 퀴즈입니다. 양궁이나 사격은 한 발 한 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세트 점수가 동점이 됐을 때 연장전처럼 딱 한 발을 더 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수로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짓는 용어를 뭐라고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아, 1300원이고요. 1번 슛 오프, 2번 슛 아웃, 3번 레이업 슛, 4번 칩샷, 5번 위닝샷, 6번 나이스 샷. 나이스 샷은 사장님 나이스 샷. 아, 6번 아닌 것 같다. 네. 아, 6번은 바로 제외한다. 네네. 네네네. 뭔가 막 중계하면서 네, 정말 이 한 발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나이스 샷 잘 부탁드리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수님 나이스 샷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레이업 슛, 레이업 슛. 뭔가 단어 자체가 뭐 레이업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뭔가 레이어를 쌓아가는 그 레이어 약간 아닐까요? 그 한 단계 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레이업 슛 아닐까. 레이업 슛. 저는 위닝샷. 밖에서 왜 이렇게 깔깔거리는 소리가 왜요? 날까요? 왜 웃죠? 아니 뭘 왜죠? 왜죠? 나이스 샷 때문에 웃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이따 나가서 네네. 여쭤봐야겠어요. 네네. 저는 뭔가 위닝샷일 것 같아요. 위닝샷. 왜냐면 이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지어서 이제 누가 위닝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지어낸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똑똑해. 위닝샷. 네, 위닝샷이 아닐까. 예. 위닝샷 가볼까요? 좀 너무 쉽게 뭔가 좀 오히려 이런 걸 수도 있어. 우리가 그래요? 무식하니까. 얘는 위닝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다. 아, 위닝이 뭔지도 모를 거다. 이기고 지는 게 뭔지도 모를 거다. 네, 한번 5번으로. 힌트 듣지 말고 한번 가볼까요? 힌트 듣지 말고 가겠다. 제가 원래 항상 그 습관처럼 하는 말이 힌트 좀 주세요거든요. 네네. 네, 오늘 없이 한번. 위닝샷. 위닝샷. 아닙니다. 아, 좋은 추리였는데. 자신감 아쉽다.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냥 아 뭐 전 자신감 부리면 되니까. 네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궁 보세요.